천자국과 천자가 상제님께 올리는 천제는 과거 동북아의 역사와 국제질서를 엿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였다. 예기와 춘추시대 역사서인 국어에는 이와 관련한 글이 있어 눈길을 끈다. 천자는 천지에 제사 지내고 최후는 사직에 제사 드린다. 천자는 상제에게 제사 드리고 최후들은 모여서 천자의 명을 받는다. 천자국에서는 상제와 천지 그리고 명산대천에 제사하지만 제후국에서는 사직과 명산대천에만 제사를 지낸다는 제안을 두었다. 이처럼 예로부터 천자는 오직 천자만 거행할 수 있었으며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천자국이라 불러왔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랫동안 중국은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국력을 통해 천자국을 자처해왔다. 주변 나라는 중국의 무력에 사대와 조공을 했으며 국토의 크기와 관계없이 형제처럼 지내야 했다. 이것이 이른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인 존화양이론이다. 주변 국가는 또 주변 민족은 그 오랑캐라고 생각을 해서 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상의 중심에 중국이 있고 문명권도 자기들이 중화 문명, 세계 문명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 교화되지 않은 오랑캐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을 지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천화도인데 천화도를 보면 그 지구의 딱 중심에 중국이 있고 그 주변에 그 섬들과 오랑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것, 그 주변은 오랑캐들이 있다고 하는 바로 화이론, 중화사상이 지도로 표현된 것이 바로 천화도라고 하겠습니다. 화이 질서 속에서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인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관계는 조공과 책봉의 형태로 드러났다. 화이 질서에 포함되어 있던 조선도 중국의 사대와 조공을 하였다. 명목상이지만 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아 자국의 백성을 다스렸다. 그래서 조선의 왕은 종묘와 사직단에서 조상과 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만 허용됐다. 태조 이성계는 사실 본인이 혁명을 하고 혁명군주로서 그 조선을 개척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공양왕의 양위를 받아서 선위를 받아서 국왕이 된 것으로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이름도 그 창업군주 또 그 쿠데타 혁명군이었다면 자기가 바꿨겠지만 선양을 받아서 양위를 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양위된 다음에 고려의 그 이름도 그 명나라에 보내서 자기가 스스로 혁명을 한 것이 아니고 왕권도 양위를 받은 것이고 나라 이름도 그 명나라에서 정해준 것을 물려받았다. 중국을 향한 조선의 사대는 끝이 없었다. 독립문 옆 기둥만 남아있는 영원문은 중국 황제의 명을 받고 온 사신을 맞이했던 곳이다. 또한 고종 황제가 황천 상제께 천제를 올리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던 황구단터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곳이었다. 조선은 매년 사신을 보내 중국의 달력인 책력을 받았었고 연호도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다. 조선시대 국왕의 교지나 가문의 족보에 보이는 강희, 옹정, 광서 등 명과 청의 연호가 그것이다. 복식 제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황제가 쓰는 면류관은 구슬이 12개인 12류관이었고 왕의 면류관은 9개로 9류관이었다. 조선에서는 고종이 황제에 오른 후에야 12류 면류관을 쓸 수 있었다. 그 예법, 예악이 동양 문화에서 중요시됐기 때문에 황제가 되면서 모든 예악, 문화를 모두 황제 체제에 바꿔서 바꿨습니다. 그 복장의 경우에
그 조선시대 왕이 쓰는 그 모자, 면류관 같은 경우 앞에 줄이 아홉 줄이 내렸는데요. 그걸 구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후왕이 쓰는 면류관인데, 황제는 12줄 면류관을 쓰거든요. 그걸 12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황제에 즉위한 이후에는 면류관을 쓰면 황제의 면류관인 12류 면류관을 썼습니다. 천자국을 자처하며 천하의 중심을 꿈꿨던 중국과 아직도 동양 유일의 제국주의 국가로 천자국이 되고자 하는 일.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 이전에 황제의 나라, 즉 천자국이었던 적은 없을까? 우리에게는 조공과 4대 역사만 남아있는 것일까? 경기도 하남의 한 사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에서 우리도 천자국이었던 사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마애불 옆을 유심히 살펴보자. 황제께서 만세토록 사시길 기원한다는 글자가 뚜렷이 남아있었다. 이 불상의 기록으로 보아 당시 고려의 경종을 황제로 불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오히려 조선 초기에는 그 4대의 입장에 있던 그 학자들이기 때문에 황제를 용어를 뺐던 것 같고, 대신 뭐냐면 고려사회는 보면 예를 들어 황제가 쓰는 용어, 예를 들어서 황제의 아들을 태자라 한다든지, 아니면 또 황제의 어떤 특별한 그큰 사건 날 같은 거는 무슨 무슨 절을 쓴다든지, 또는 황제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태후를 쓴다든지, 이런 건 똑같이 다 썼습니다. 다만 황제란 용어만 썼을 뿐입니다. 연호를 독자로 썼죠. 독자적인 연호를 쓰면서 황제가 쓸수 있는 독자적인 연호 갖다가 고려에서 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